뭐, 아, 오. 포장 봐. 오. 가자. 자,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그리고 나보. 자기소개. 자기소개? 사과의 노래입니다. 예. 아, 사과... 이렇게 얘기하는 좀 이상해. 왜? 아니 뭐 한두 번 나오나? 뭐 알아본 사람 있지 않아? 안 그래도 회사에서 그 같은 부서에 있는 형이 그 SH1 영상 찾아보다가 나를 발견했다고. 이제 어디서 나쁜 짓 못한다 이제. 아, 오늘 이 친구랑 다음 모터스 왔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왔습니다. 어휴, 크다. 무거워 보이는데? 무거워. 로지텍에서 레이싱 힐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라고 저희 다음 모터스에 보내줬거든요. 그냥 받아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페달을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좀 박스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네. 되게 약간 고급진 게 느낌이 나긴 하다. 아, 이렇게 뜯는 거. 와, 이런, 오. 뭐가 많네. 뭐야, 이게? 브리스 들어있고요. 브리스 들어있고, 스프링 딱 있습니다. 어우. 차. 오, 마감이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거 알루미늄에다가 여기 로드셀은 여기서 또 이거 돌리면은 아마 담력 조절이 될 것 같지. 좋네요. 아,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뒤에서 이거 다 조정이 돼. 이 페달 간격 조절이 되는 거야. 페달이 굉장히 좀 조정이 편하게 돼 있네요. 얘는 이제 힐인데 일단 맨 위에 디디 다이렉트 드라이브 DD의 치킨 아니고 11Nm. 오, 꽤 세네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센 거고. 본체도 이거 핸들이랑 몸체가 따로 돼 있나 봐. 그게 포장 봐. 플레이 투 윈. 이건 뭘까? 아, 스티커랑 설명서 같아요. 아, 핸들이 짝. 아, 퀵릴리즈. 야, 딱 벗겨 보면은 퀵릴리즈예요. 자, 킹릴리즈. 이 딸깍딸깍하는 맛이 되게 좋다. 꽤 있어. 자, 그리고 와, 졸라 무겁다. 치울까 이거? 졸라 무거워. 이게 무게 다구나. 왜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자, 이게 베이스입니다. 이게 베이스.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레이싱 휠 베이스랑 동일하네요. 착 하면은 됐어.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오, 이거 끼니까 되네. 야, 힐을 끼니까 인식을 해버리네. 센터 잡고. 아, 제대로 잡네. 게이지 올라가네. 클러치. 이게 지금 보이나요? 내가 얼만큼 페달 밟았는지 정보가 게임에 안 들어가도 바로 힐에 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차랑 다르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브레이크를 얼만큼 밟아서 지금 감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악셀 페달을 얼만큼 밟아서 가속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몸으로 못 느끼니까 저는 이 브레이크 양이랑 악셀 궤도를 시뮬할 때는 꼭 보거든요. 근데 게임할 때 옆에다가 띄워놓으면 좀 정신사납잖아. 근데 얘는 바로 휠에서 이거를 체크가 되네. 와, 이렇게 G허브 이거 까니까 전반적으로 다 인식이 되네요. 프로파일도 이게 여기서 다 조절이 되네. 이렇게. 아, 그래. 제동력도 바꾸면 이렇게 확 올려놓으면은 졸라 세게 밟아서 올라가고 확 내려가면은 톡 밟으면 올라가고. 아까 이제 한 30?
30이면은 내가 약간 힘 실는 정도면은 되네. 아 이게 로드셀이라서 이게 좋네.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맨날 타는 인제를 먼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끄고 오 무게가 꽤 느껴지는데? 오 이게 들어오는 느낌이 피드백 느낌이 되게 선형적이다. 좀 확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세팅을 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댐퍼를 올리면은 이게 스티어링에서 피드백이 약간 감쇄가 되면서 말 그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낫네. 말하자마자 마코노 오버스티어 난리 났죠. 그리고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휠 자체에서도 레브 정보랑 그리고 이 페달 정보가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자, 호 기어 방식 그동안 썼던 로지텍 휠들이랑은 다른 게 깔끔해요. 들어오는 게 깔끔해. 왜냐면은 기어 벨트 방식은 약간씩 뭔가 걸리는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되게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이 좋으면은 아무래도 대처하기가 쉽죠. 다양한 상황에. 벌써 한 바퀴 돌자마자 이제 조금 이 아세토의 막장 언더에 적응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탈출. 적응한다고 한 거 무섭게 오버나고 난리 났죠.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지금 브레이크 페달 떼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트레일이 먹었어요. 그래서 언더 없이 싹 들어가고 어허 이렇게 타면 안 되는데 깔끔하게 타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면서 타면은 좋은 게 없습니다. 다 로스예요. 얘가 11Nm잖아요. 지금 딱 기본 세팅에 5Nm인데 강도를 최대로 올려보면 어떨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만큼 센가 힘이. 자 잠깐만 야 잠깐만 아니, 자, 아, 이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와, 이거 진짜 손 다치겠다. 카트, 있잖아요, 카트. 카트보다 더 지금 스티어링에 들어가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그 특이, 프로파일 지금 프로파일에 설치해놨잖아요. 프로파일 아니면은 일반 다른 데다가 설치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이 피드백 놓으면은 잠깐 와 이거 진짜 잠깐 이거 잘못하면 손 다치면 손 다쳐. 와 이 정도 힘을 주는구나. 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심일 중에 하나인 더트 랠리를 타보겠습니다. 그런 노면이 안 좋은 상황에서의 차량 거동 느낌을 잘 살려주는 심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의 요잉을 잘 느끼면서 이 트랙션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어우. 근데 시작하자마자 진동이 이게 트루포스인가? 살짝 진동이 올라오는 게 이 엔진 음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5, 4, 3, 2, 1, go.
rest. Stomach 17 turn and 30 shots. 오, 진동이 꽤 잘 느껴지는데? 자, 약 이렇게 브레이크만 잡고도 싹 말려 들어가주는 느낌. Two left, extra long, and tightens up crest, opens 5, 30, 4, right. 이게 RR이 뒤쪽에 무게중심이 있어가지고 리어가 날아갈 때 뒤에서 마치 무게추가 흔들리는 느낌으로 리어를 흔들면서 가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또 현실에서 이게 쉽지 않겠지만 어렵다. 어려운데 피드백이 좋아가지고 지금 처음 타는 맵인데 탈만합니다. 이게 아니 왜 거기서 돌이 나와. 이게 처음 타는 맵인데 피드백이 좋아서 타기 좋다는 말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갑자기 나타난 돌 때문에 한번 얻었는데 느낌이 좋아요. 가자! 아 그리고 이 휠도 휠인데 확실히 페달에서 들어간 입력이 굉장히 좀 느낌 좋게 들어갑니다. 이게 아무래도 로드셀에다가 이 브레이크에 쓰인 로드셀뿐만 아니라 양셀도 좀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네요. 그래서 이 날아가는 중에는 그 악셀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컨트롤도 나름 잘 되는 느낌. 브레이크만으로 된다. 두 번 박은 거 치고 처음 타는 왜 나쁘지 않네. 너무 재밌는데? 처음에 아세토를 해서 저러던데 아세토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더트랠리에 최적화된 느낌이 아닌가. 이 느껴지는 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 재밌게 탔어. 너무 재밌게 탔어.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로지텍 G 프로 레이싱 휠 페달 이렇게 오늘 타봤는데요. 제가 맨 처음 써봤던 시뮬 휠이 바로 로지텍 드라이빙 포스 GT였어요. 정말 그 당시에 그런 입문용 레이싱 휠들에 비하면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깔끔한 피드백, 기어에 걸림 없이 깔끔한 피드백 주고, 아까 제가 아세토 할 때 최대로 포스 놓고 했을 때 손 덜덜덜덜 떨리는 거 봤죠? 그 정도의 11Nm까지 토크를 준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로지텍이 레이싱 휠 분야에서는 괜찮은 입문기를 갖췄지만 제대로 심도 있게 시뮬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선택할 만한 선택권을 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G프로만큼은 제대로 찐득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다음 모터스에 설치해 놨잖아요. 놀러 오시면은 한번 해볼 수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쭉 놔둘 테니까 놀러와 주시고 또 썬더볼트의 다음 영상 기대되신다면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